제임스 오노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he Ludlows, 제임스 오노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르 콜터만의 녹턴 작품 53의 2 이어서 듣겠습니다.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첼로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첼로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먼저 게르 골터만의 녹턴 작품 53의 2, 이어서 율리우스 크렌겔의 세레나데 작품 5의 1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퀘일보노 31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입니다. 소녀름의 피아노입니다. Thank you.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8번 쾌열번호 310의 2악장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체르니의 모차르트의 피거로의 결혼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작품 493입니다. 시프리안 카처리스의 피아노입니다.
체르니에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작품 493, 스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7중 주곡 작품 20 중에 네 번째 곡 주제와 변주입니다.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입니다.
베토벤의 7중 주곡 작품 20 중에서 4악장 주제와 변주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이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알비노니 지아주토의 아다지오, 앙엘 로메로와 아들인 리토 로메로의 기타 듀오 연주였습니다. 비버의 묵주소나타 중에서 파사칼리아 보내드립니다. 레이첼 포처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비버의 묵주 소나타 중에서 파사칼리아, 레이첼 포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소나타 A단쇼 보트캠 번호 57의 이 중에서 2악장 안단테입니다. 막강드레 아물랭의 피아노입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소나타 A단쇼 보트캠 번호 57의 2중의 2악장 마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일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서정엽,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첩 첫 곡은요, 레스 메칸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My Funny Valentine입니다.
Sweet comic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re my favorite word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n?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Don't change your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But don't change your hair for me. KBS 클래식 FM의 제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레스 메칸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My Funny Valentine 들으셨습니다. 레스 메칸의 보컬과 그리고 피아노
알토 색소폰 솔로에는 탐 스콧이었고요. 트럼본 솔로에 딕 하이드. 그리고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알프레드 이기즈였습니다. 다음 곡으로 어제도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죠. 칼라브레이의 타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칼라브레이의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칼라브레이의 작품 론즈입니다.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칼라 브레이의 연주와 그리고 그녀의 작품 론즈 들으셨습니다. 레리 윌리스의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고요. 칼라 브레이의 오르간 그리고 하이런 블록의 기타, 스티브 스왈로의 그리고 베이스 기타, 빅터 루이스의 드럼 그리고 돈 엘리어스의 퍼커션 연주였고요. 들으셨던 음악은 또 새롭게 등장한 국내 재즈씬의 밴드입니다. 표기로는 오밴드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발음은 오밴이라고 재밌는 발음으로 오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Remember Something 들으셨는데요. 기타리스트 박가빈, 피아니스트 배가영, 베이시스트 이승아 그리고 드러머 오종대가 함께한 새로운 그룹입니다. 최근에 호프라는 H-O-P-E라는 제목의 EP를 발매했고요. 또 한 장의 EP를 동시에 발매했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또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뮤지션들의 그룹인데요. 오벤의 Remember Something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기리의 노래입니다. Please be kind입니다.
태기리의 Please Be Kind 들으셨습니다. 오케스트라 편곡에는 넬슨 리들이었고요. 오케스트라 지휘에는 뜻밖에도 또 그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드러머죠. 필리 조 존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 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1959년 앨범 Drum Around the World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베니 굴슨의 작품이죠. Stable Mates, 필리 조 존스의 연주입니다.
탄생 100주년의 명 재즈 드러머 필리 조 존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그의 1959년 앨범 드럼 어라운드 더 월드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베니 골슨의 작품 스테이블 메이츠 만나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또 독주자들이 등장했는데요. 필리 조 존스의 드럼 그리고 캐논볼 애덜리의 알토 색소폰이었고요. 작곡가였던 베니 골슨이 테너 색소폰 솔로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펫 솔로의 블루 미첼 그리고 윈턴 켈리의 피아노 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필리 조 존스의 이 앨범 드럼 어라운드 월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빅밴드 편성의 앨범입니다. 하지만 필리 조 존스가 당시에 뭐 정규 밴드를 이끌거나 또 뭐 심지어 빅밴드까지 이끌었던 건 아니고요. 레코딩 세션을 위해서 당시에 이 리버사이드 레코드가 조직했던 그런 스튜디오 빅밴드였습니다. 아주 뛰어났던 1950년대 후반의 그 명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 그 알토 색소폰 캐논볼 애덜리는 필리 존스와 함께 58년까지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함께 활동했었죠. 또 피아니스트 윈턴 켈리도 마일스 데이비스 그 육중주단에서 빌 에반스의 후임으로 함께 잠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필리 조 존스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가장 그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1953년도에 테드 아메론 밴드에서 또 연주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 이 크리포드 브라운, 베니 골슨과 같은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조우하게 되는데요. 특히 방금 들으셨던 이 스테이블 메이츠는 바로 이 베니 골슨의 작품으로 그런데 뜻밖에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1955년도에 첫 녹음을 발표하면서 재즈 스탠다드 넘버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곡이죠. 아마도 이 스테이블 메이츠를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밴드의 드러머였던 필리 조 존스의 소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고 계신 이 드럼 어라운드 더 월드는 제목 그대로 전 세계의 어떤 타악기의 여러 리듬을 필리 조 존스가 드럼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 비밥 스윙부터 시작해서 라틴 리듬 또 아프리카 리듬 등이 곡에 따라서 아주 다채롭게 펼쳐지는 그런 앨범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 체로키 너무나도 유명한 스탠다드 넘버는 또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버전을 남겼습니다. 체로키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원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미국 원주민의 한 부족이죠. 그들을 묘사한 그런 곡인데요. 필리 조 존스는 뭐 어제 드라큘라 그 연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이 체로키에서는 또 인디언 그 미국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또 독특하게 그 미국 원주민들의 리듬을 드럼으로써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 조 존스가 연주한 체로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빌리 조 존스가 연주한 체로키였습니다. 아, 커티스 플러의 트롬본 솔로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허비맨의 플루트 솔로, 블루 미첼의 트럼펫 솔로, 아, 윈튼 켈리의 피아노 솔로가 함께했던 아, 빌리 조 존스의 체로키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명 재즈 드러머 빌리 조 존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9년 그의 앨범 드럼 어라운드 월드 만나보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빌리 조 존스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내한 무대를 가졌던 명 기타리스트죠. 러셀 멜론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The Ballad of Hank Crawford입니다.
러셀 멜론의 연주였습니다. The Ballad of Hank Crawford였습니다. 러셀 멜론은 뭐 정통파 재즈 기타리스트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자신이 비비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그러한 느낌이 아주 잘 나는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의 그 주인공인 헨크 크로포드는 또 비슷한 인물이죠. 재즈 색소폰 연주자입니다만 오랫동안 레이 찰스와 함께 리듬 앤 블루스를 연주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에게 바치는 발라드였습니다. 또 발라드 오브 헨크 크로포드 들으셨습니다. 러셀 멜론의 기타, 그리고 릭 저먼슨의 피아노, 루크 셀릭의 베이스, 그리고 윌리 존스 3세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른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빌 샬랩 트리오의 연주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품 럭키 투 빔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스윙이 무엇인지를 들려줬던 그런 연주였습니다. 번스타인의 작품 Lucky to be me, 빌 샬렙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빌 샬렙의 피아노, 피터 워싱턴의 베이스, 그리고 케니 워싱턴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이 연주를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lassic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